안녕하세요, 플레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저번에 요청받았던 로블록스 에픽 미니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5초 후면은 다음 미니게임이 결정된대요. 과연 무슨 게임일지? 우왕좌왕 발판? 왠지 그거일 것 같아. 점프맵처럼 피해야 되는 발판을 밟아서 피하는 뭔가 그런 맵일 것 같아요. 발판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불타지 않도록 피하세요. 아, 이 발판이 움직이는가 보다. 오케이, 오케이. 움직여, 움직여. 피해. 엄마! 이거. 쉽지 않네. 잠깐만. 다시 돌아오고 있어. 근데 사람들 되게 잘한다. 다들 아직 괜찮은데요? 다들 여유 있네. 자, 이렇게 발판을 피해주고, 여기도, 안 돼, 안 돼, 안 돼! 피해, 피해! 이거 잘못하면 진짜 빠지겠어. 여기도, 이렇게 발판을 피해서, 아직 한 명도 안 죽은 거 아니에요? 다 살아있네? 뭔가, 이 사람들 다 나랑 같은 팀인 것만 같다. 자, 이렇게 발판을, 잘 피하고 있어. 이게 다각도로 봐야 되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잠깐만. 큰일 날 뻔했어. 방금 위험했어. 와, 저 2레벨 됐어요. 오케이. 나 이번에 되게 잘했다. 미니게임. 예헤. 과연 이번 미니게임은 뭐가 될지. 무단횡단? 아니, 무단횡단이 미니게임이라니. 설마 무단횡단을 해야 하는 그런 미니게임인 건가? 아, 여러분, 실제로는 무단횡단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자, 무단횡단. 길이 열린대. 뭐야, 출발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아직 아니겠죠? 3초 후에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떨린다. 반대편에 도착하세요. 이거 그거 같다. 길 건너 친구들. 제가 길 건너 친구들은 잘하는데,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그쵸, 아쉽죠? 이번에 로켓 대결? 자, 10초 후 로켓 발사 장치를 드립니다. 최후의 3인에 들어보세요. 발사 장치를 주면 제가 로켓을 쏘는 건가 봐요. 사람들 신나게 놀고 있네. 잠만! 쏘지 마! 쏘지 마세요! 이거 되게 무서운데? 아니, 막 나 죽이지 말아줘! 죽이지 말아줘! 저 사람이 나 노리는 것 같아! 쏘지 말아줘! 나 이번에는 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저기요, 싸움꾼님. 죽었어! 오래 살아 있었는데. 아깝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우연히 맞은 것 같아요. 그쵸? 나를 쏠려고 썼던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로켓이랑 타이밍이 딱 맞아서 죽은 느낌이랄까? 이번엔 지하 탐험이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막 용암 같은 거 올라오고 그러나? 아, 지하지. 어머, 발판이 움직인대. 발판이 반대편에 도달할 때까지 살아남으세요 라고 하네. 잠만! 살려줘! 우리, 왜 죽은 거야? 아니, 나 왜 죽었어? 뭐 때문이야? 자, 이제 다음 미니게임. 수집 논쟁? 이번에는 진짜 오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토이가 9초 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많이 수집하세요. 오케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를 내가 이걸로 받는 거지. 잠깐만. 떨어진다. 내 거야. 잠만. 나 못 받은 것 같아. 여기. 야, 이거 어떻게 받아? 이거 어떻게 받는 거죠? 잠만. 다들 어떻게 받는 거지? 밀지 말아줘. 나 줘.
그만 줘. 하나만 먹자. 으아! 으앙! 폭탄 라운드? 폭탄 라운드는 뭐야? 나도. 하나만. 잠깐만. 이거 타이밍 맞추기 되게 힘들다. 나 죽었어. 아, 폭탄 먹으면 죽는 건가 봐. 겨우 하나 받았는데 그게 폭탄이었고 나는 죽었다. 자, 다음이니 게임은 뛰어야 산다. 아, 이번에는 달리기인가봐요. 열심히 한번 뛰어보자. 1부 발판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색의 발판에 올라가세요. 어디 갈까? 어디 가면 좋을까? 가라앉는다고? 아, 이거 고민이네. 어디로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로 가야지. 오, 다행이다. 또? 또 51초 가라앉는 발판? 여기라고? 뭐야, 왜 다 같이 다 똑같은 데로 가고 있어. 아, 저 색에 맞게 가는 거야? 파란색? 아, 뭐야. 너무 쉽잖아, 그러면. 이상한데? 아,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건가? 너무 쉬운데? 아, 이번에는 빨강색! 뛰어! 오, 근데 잘못하면 가라앉겠다, 진짜. 이번에는 노란색! 맞아. 늦게 오면은 저렇게 되는 것 같아. 늦게 오면 가라앉는 것 같아. 초록색! 다 같이 움직여. 파란색! 나 이거 1등 하겠는데? 진심? 왠지 빨간색일 것 같아, 이번에. 오! 됐다! 나도 승자야, 승자! 처음인 것 같다. 오케이! 아, 이번에 아주 좋아. 이번에 이겼어. 이스터 얼음땡? 호! 에그가 해동됩니다. 해동 시 내 영역 안에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오케이. 자, 이걸 내 영역으로 가져가라는 얘기죠. 이압! 내 영역으로 가져가자! 막혔어. 저쪽으로. 이쪽으로. 됐어. 안 돼! 안 돼! 미끄러졌어! 안 돼! 이쪽으로. 그렇지. 들어갔다. 오케이. 왜 튕겨나와? 안 돼! 아, 잠깐만. 안 돼! 제발! 아, 진짜 아깝다. 와. 아,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네. 자, 다음 미니게임은 회전막대. 오, 회전막대가 움직입니다. 치이지 않게 피하세요. 허! 이거 무섭겠다. 뛰어야 되나봐. 오케이. 오, 깜짝이야. 이거 그거 같다. 단체 줄넘기. 자, 오! 이거 되게 무서운데? 단체 줄넘기가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낫겠지? 이게 낫다. 자, 점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인가? 자, 점프! 좋아. 아직 죽지 않았어. 점프! 오, 잘하고 있는데, 다들? 점프! 자, 점프! 언제 멈춰! 점프! 18초만 버티면 돼! 점프! 맞아.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점점 빨라져. 근데 잘하는데, 나? 점프! 얼마 안 남았다! 오예! 나 승자야, 승자! 오케이! 이거 기분 되게 좋다. 승자 이름 뜨니까. 오케이! 잘했어! 예헤! 다음 미니게임은 타일 쟁탈전. 쟁탈전? 타일을 여러 개 내가가져야 되나? 상대 팀보다 많은 타일을 차지하세요. 어떻게 차지하지? 난 블루 팀이고, 뛰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왠지. 시작! 타일 카운트를 한대. 자, 타일을 열심히 차지해봅시다.
차지해 차지해. 블루팀 블루팀 힘내. 아 이거 빨간색도 되네. 다시 돌아오네. 아 그러면 뭐 그럼 이거 완전 운이네.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안돼 우리 왜 이렇게 빨간색 많아 보여.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빨간색 왜 이렇게 많아. 블루팀 우리 이기자. 얼마 안 남았어. 21초 남았어. 아니 왜 다 빨간색이야. 어째서 다 빨강이야. 이거 봐. 블루팀 얼마 안 남았어. 5초 남았어. 5초 안돼. 3 2 1 아 레드 타일 훨씬 많아. 121대 48? 실화야? 와 진짜 몇 배였어. 진짜 대박. 다음 미니게임은 폭탄공. 엥? 폭탄공? 뭔가 가지고 있으면 터지는 그런 공이 아닐까? 오 잠깐만 이게 뭐야. 공 하나가 폭탄이 됩니다. 아 폭탄을 건네받지 않도록 피해 다니세요. 오케이 잘 피해 다니면 된다는 얘기지? 아 근데 이거 너무 웃기다.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으아악 어지러워. 아 내가 폭탄이 됐어. 잠깐만 안돼. 오 다행이다. 오 살았다. 오 다행이야. 오 저기 폭탄 오고 있다고. 무서워 돌진. 엄마 어 계속 바뀌어.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안돼 난 폭탄이 싫어. 아! 어 또 바뀌었어. 아 이거 재밌다. 안돼 3초 버티면 돼. 2초 1초 아 안돼. 어떻게 맨 마지막에 그렇게 폭탄을 받냐 내가. 아 진짜 웃기네. 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어 뭐야 뒤에 누구 붙어있어. 어 인사한다 하이. 오늘은 이렇게 요청해주셨던 에픽 미니게임 해봤는데요 어 너무 재밌다. 이거 게임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진짜 재밌네요. 어 저 이제 방송 꺼야 되는데 또 미니게임이 시작되네. 여러분도 에픽 미니게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떤가요? 또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아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